네, 안녕하세요, 로비입니다. 그동안 저탄수화물 고집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아, 저탄수화물 고집한 다이어트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챌린지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고집한 다이어트를 비판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고, 진짜로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그거를 반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경우에 사망률이 올라간다, 외국의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논리를 반박을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그분들이 저탄고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안전하다고 밝혀지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직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뭔 개소리야!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고탄수화물식이 안전하다는 결론이 있느냐?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고탄수화물 식단이 우리 몸에 건강하다 혹은 안전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먹어왔고 굉장히 어폐가 있죠. 저탄고지가 위험하다는 논리로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럼 고탄수화물식은 어떠냐? 한번 돌이켜보면 심장병 발병률이나 이런 대사증후군 발병이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급증한 원인이 뭐냐? 우리가 과연 지방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증후군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그것과 맞춰서 밀가루 음식이나 설탕의 사용량, 식단 전체에서의 탄수화물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느냐? 과연 우리가 고지방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제 탄수화물, 설탕, 이런 것들의 많은 사용이 우리한테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높다. 오히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하면 트랜스 지방도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트랜스 지방은 몸에 해롭대.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해로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도 당연히 트랜스 지방은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먹지 말라고 하죠. 인공적이니까. 에너지를 많이 낼수 있는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게 도움해 줄수 있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 포화지방이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누명 때문에 트랜스지방이 나왔는데, 오히려 야 너네 지금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위험해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논리적으로도 이상합니다. 또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몸에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이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고지방 식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그냥 마냥 위험하니까 그동안 위험하다고 해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고요. LDL,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은 이런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더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불균형이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질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 과일 섭취도 굉장히 줄이고 이러니까, 아 이러면 뭔가 우리 몸속에 필요한 비타민이 없으면 뭐 엄청 우리 몸속에 뭐 괴혈병이라든지 아니면 각질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걸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반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을 할 경우에 우리 몸속에 영양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필요한 비타민이 A부터 뭐 K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A, D, E, K 이네 가지 종류의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없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비타민입니다.
ADEK는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비타민이거든요. 한마디로 지방을 충분히 먹어주어야 이런 비타민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고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으로 갈 경우엔 지용성 비타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비타민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과연 부족해질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하는 비타민 12 코발라민이라고 하는 비타민은 쇠고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서는 소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우리도 브로콜리나 뭐 고추나 이런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수용성 비타민들을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데도 충분히 많은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보카도 이런 것들은 칼륨과 철분 이런 것들의 보고적 그리고 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마그네슘이나 요오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리가 결핍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타민이라고 하는 존재를 과일로만 좁혀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반론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할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영양소 섭취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충분한 근거가 쌓이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게 부작용이 없음이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많은 과학자들이 현재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시간 문제예요. 두 번째, 트랜스 지방이 해롭다? 저희도 트랜스 지방은 먹지 않습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저희에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포화지방을 먹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에 불균형을 낳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지용성 비타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 C, 기타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다른 음식들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만약에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부디 그 오해를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걱정을 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다음 컨텐츠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